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한 번쯤 안 드셔본 분이 드물 텐데요. 이 호두과자를 개발하신 신복순 권사님은 그 수익금으로 교회를 7개나 지으시고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그 고소한 호두과자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큰 교회를 짓기보다는 외떨어진 마을에 교회가 없어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곳에 교회를 지으려 한다. 신부동 성심교회를 비롯해 오산 성심교회, 여주 내골리의 성심교회, 백학 성심감리교회, 화성군 성심교회, 연산의 성결교회 등을 세웠고 지금 7개째 교회를 짓기 위한 부지를 마련했다. 한 번은 어느 교회당을 건축하는데 땅값이 모자라 은행에 집을 담보하고 융자를 받았다. 그래도 모자라 가지고 있던 목걸이, 반지, 팔찌를 모두 꺼내 다 팔아버린 적도 있다. 그러나 나는 다윗왕보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왕도 하나님의 성전 짓는 복은 허락받지 못했는데 이렇게 보잘것없는 시골 빵장수에게 하나님의 집을 7개나 지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내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다 남편 덕분이다. 남편은 천안에 이름난 한량이라 활잘 쏘고 말잘 타고 육상 선수까지 했다. 남편은 결혼 후 1년 정도는 가게 일에 열중하더니 1년이 지나자 모든 일을 내게 다 맡겨버리고 기생방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승마도 즐기고 사냥도 하면서 주색잡기에 깊이 빠져들었다. 심지어 기생을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기까지 했다. 그래도 나는 그 여자한테 옷도 해입히고 목욕도 데리고 다닐 정도였다. 그런 나를 보고 남편은 당신 내장이 있어 없어? 하고 물었다. 남들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며 매우 의아해했지만 나는 내가 예수 믿지 않고 남자로 태어났다면 나 또한 한 여자로는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졌다. 그러나 나도 사람인지라 가끔 속상할 때면 혼자 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며 남편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곤 했다. 내가 만약 남편의 사랑에 빠져서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아쉬운 것 없이 살았다면 내가 과연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겠는가 생각하면 머리가 옆으로 저어진다. 사람은 고난을 통해 성숙되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 고난이 없었다면 세상적인 행복은 많이 누렸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참 행복은 갖지 못했을 것이다. 남편은 기생을 데리고 살다가 실증이 나면 내보냈다. 그럴 때면 나는 그 여자를 시장에 데리고 나가 비단 옷한 벌과 내의, 벗은 신발까지 새로 사 입혀 호두과자 한 상자를 안기고 차비까지 얹어서 보냈다. 여자들도 떠나면서 내게 오히려 고맙다며 손을 잡고 울기도 했다. 신앙 없는 남편이 저지른 죄를 나라도 대신 갚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이 죄 짓는지도 모르고 그런 짓을 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루속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 기도밖에 없었다. 그러던 남편이 오토바이 사고로 골수염이라는 중병이 들어 뼈가 썩어 들어가 다리를 잘라내야 하는 위기에 이르자 드디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그렇게 바라던 교회 짓는 일까지 함께 하다가 천국에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남편이 이쁘던지 나는 남편을 위해 성대한 장례식을 치러주고 봉분도 왕릉처럼 크게 하고 비석도 큼직하게 세워주었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 아무데나 꽉꽉 묻어주면 되지 뭐하러 온정성을 다하냐?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다 죄인이며 철부지다. 그런 사람을 향해 원망하고 미워한들 아무 소용도 없고 별 유익도 없는 법이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묵묵히 참고 기다리며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주신다. 남편이 떠난 지 몇 달 후 친정 올케가 참 이상한 꿈을 꾸었다며 내게 말해주었다. 꿈에 남편이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에게 와서는 성경책을 펴보이면서 꼭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천국에서는 모두 이대로 삽니다. 하더라는 것이다. 참 예사롭지 않은 꿈이구나 생각했다. 세상의 일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지나고 나면 모두 한갓 꿈과 같은 법이다. 결국 우리에게 실상으로 남는 것은 주님의 일뿐인 것이다. 내 생애에서 가장 쓰라리고 아팠던 기억이 있다면 둘째 아들을 잃었을 때다.
어릴 때부터 순종 잘하고 공부도 무척 잘해서 서울 경기고등학교를 나와 일본 동경대학원에 입학할 때 130명 중에서도 수석을 차지했다. 그러던 아이가 어느 날 수원 근처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아이를 잊는다는 것이 무척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신앙인은 그것도 감사할 일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감사해야 할 이유를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수 있을 것이다. 천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남의 밭에 천막을 쳐놓았다. 그러다 겨우 300만 원을 모아 재정을 맡은 집사에게 주면서 땅값을 해결하라고 했다. 그런데 땅 임자는 천막을 뜯어내라고 야단이고 그 집사는 언제 돈을 주셨냐고 시치미를 뚝 떼더란다. 기가 막힌 목사님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을 잃고 내게 와서 호소했다. 교회를 개척하려는데 교인하고 싸울 수도 없고 얼마나 답답한지 눈물로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던 중 하루는 바람이 불어 천막이 공중으로 날아가길래 목사님은 아, 하나님께서 끝내 허락하시지 않는가 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 천막이 공중에서 몇번 돌더니 다시 그 자리에 떨어져 다시 세웠다길래 나는 그 천막교회에 간증하러 갔다. 몇안 되는 교인들에게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고 구하는 자는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이어서 기도했다. 마침 바닥에 주먹만한 돌이 하나 있어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말했다. 하나님을 믿고 이 돌이 교회를 지을 금이 되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합시다. 늙은 사람이 돌이 금이 되게 해달라고 한다고 하여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으니 믿고 구합시다. 그러자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고 응답하셨다. 나도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고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돌멩이를 붙잡고 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했다. 두달후 목사님이 나를 찾아와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날 기도 후 목사님은 그 돌을 잘 간직해 두셨는데 서울의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개척교회 지원금 1,500만 원을 만들어 놓았으니 가져가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목사님은 금은방에 가서 그 돌을 보이며 이 크기만한 금이라면 얼마쯤 됩니까? 하고 물어보았더니 놀랍게도 1,500만 원쯤 된다고 하더란다. 그래서 돌로 금을 만들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 이 교회가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여 모두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지금은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녀가신다고 한다. 미국, 중국, 일본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이 독립기념관 가는 길에 들러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주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실감한 기적이었다. 충청남도 천안은 예로부터 서울에서 영호남으로 갈라지는 길목도시라 교통의 요지가 되어 왔다. 그래서 천안 하면 누구나 천안 삼거리를 떠올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호두과자임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다. 천안 부근의 광덕에서는 호두가 많이 생산된다. 광덕에서 생산되는 호두는 전국 생산량의 25%를 차지하고 특히 껍질이 얇고 맛이 매우 고소하다. 나는 1933년 당시 전국에서 손꼽히는 제과 기술자였던 남편에게 호두를 이용해 기왕이면 호두 모양의 과자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고 제의했다. 남편은 서울 을지로의 철물 공작소에서 주물로 호두 모양의 틀을 만들었고, 이렇게 해서 호두 과자가 탄생되었다. 천안역 앞에 우리 가게에는 호두 과자를 사려는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지었고, 천안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한 호두 과자는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으며, 심지어 중국의 천진, 강동, 상해 등지의 군부대에 납품될 정도로 그 인기는 대단했다. 일제시대 때 호두과자를 먹어본 일본 사람들은 반백년이 훨씬 지난 후에도 그 맛을 기억하여 여행길에 천안을 들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호두과자를 먹어보고는 그때 그 맛이라고 감탄한다. 그러나 나는 60년이 지나도록 맛있는 호두과자빵만 팔아온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왔다.
호두과자 봉지 속에 반드시 전도지를 넣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호두과자를 애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60년 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이 호두과자는 생명의 빵은 아닙니다. 호두과자보다 더 맛있고 한번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는 생명의 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 진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평안한 나날이 되실 겁니다. 이 전도지를 한번 인쇄하려면 수백만 원이 들지만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 생각하면서 60년 이상 그 일을 해왔고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나는 바빠서 전도하러 다니지도 못하니 전도지라도 돌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시작한 일이다. 그러자 나를 높이는 자는 나도 높여주겠다 하신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세계적으로 드러내주셨다. 내 이름이 중국에도 알려져 있고 일본에도 알려져 있고 우스갯소리로 천한 사람 치고 내 이름 모르면 간첩이란 말까지 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전화가 왔다. 뭐 화장품 회사 사보에 내 이야기가 실렸는데 미국 거래처에 모두 배포되어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단다. 또 여러 TV 방송도 많이 했고 신문 잡지에도 나가고 일본 책 중국 책에도 소개가 되었다. 장사꾼들이 TV에 한번 출연하려면 단 몇 분 비추는데도 몇백 몇천만 원씩 든다고 하지만 나는 한번 나가면 오히려 출연료를 받으면서 30분 1시간씩 녹화했다. 이 TV를 보고 전국 곳곳에서 호두과자를 사주고 나를 알아봐 주는 것이다. 내가 주님을 선전해 드리자 하나님도 나를 홍보해 주셨다. 나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하시는 것이 제일 두렵다. 또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무엇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뭔가 떳떳하게 내어놓을 것이 있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걱정이 늘 마음속에 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하니 말이다. 그래서 교회도 내 평생 일곱 개를 짓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실천해 오고 있다. 나는 사실 천안에서 열 손가락에 들 정도의 부자였기 때문에 우리 집은 정원도 넓고 천안에서도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내가 다니던 중앙교회는 교회당이 너무 낡아 비가 조금만 내려도 어느 한 곳 새지 않는 데가 없었다. 우리 집과 비교해 보니 교회는 정말 형편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호두과자를 매일 처음 100원어치를 팔면 100원을 교회 건축을 위해 저축하고 만원어치를 팔면 그만큼을 매일 모으기 시작했다. 성경에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내 호도 첫 열매라는 뜻의 초실이라고 지었다. 그 돈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장사하는 데 쓰지 않았다. 우리 교회가 건축 계약을 하고 중도금 낼 날짜가 가까웠지만 아무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고 목사님만 혼자 애태우며 기도하고 계셨다. 나는 몇 달 동안 그렇게 모은 돈을 신문지로 둘둘 싸가지고 새벽 기도에 가서 아무도 없는 교회 강대상 위에 갖다 놓았다. 하나님만 아시면 그만이라는 생각에 끝까지 내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하게도 새벽에 교회 문을 열자마자 여태껏 맡아보지 못한 꽃향기가 가득히 나는 것이다. 목사님께 무슨 향기 나는 것을 갖다 놓으셨냐고 물었더니 그런 일이 없다고 하셨다. 그 다음 날도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택시를 타면 기사가 할머니 새벽에 무슨 화장을 했길래 이렇게 좋은 향기가 납니까? 하고 물었다. 사실 나는 눈 비비고 나오느라 바빠 화장은 무슨 화장이냐고 대답했지만 일주일 동안 그 향기가 내 몸에 붙어 따라다녔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가 한 행위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내 가까이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교회를 여러 군데 지으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돕는 자에게는 은혜로 갚으시지만 그 일을 방해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무서운 보응을 하시는지 보았다. 목천의 어느 여전도사님이 겨우 마련한 땅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남의 땅을 조금 밟고 그곳으로 올라가야 했다.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그 길에 가시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런데 불과 몇 달이 못 되어 이유 없이 죽고 말았다. 언젠가 한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 곡식과 나무들이 말라서 타들어가고 있었다. 우리 과수원에도 나무들이 말라서 축축 늘어져 있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니 나무들이 다 살아났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웃에 있는 과수원에는 한 방울도 비가 뿌리지 않고 우리 밭에만 비가 내렸으니 이를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일 후에 동네 사람들이 이 사실을 보고 호두과자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하나님이 그 할머니에게 복을 내리셨다고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를 섬기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호두과자는 첫째 재료를 아끼지 않아야 제맛이 난다.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재료를 아낀다는 것은 맛내기를 포기한다는 말이다. 나는 재료값이 오를 때도 다른 재료를 쓰거나 양을 줄여본 적이 없다. 호두는 반드시 국산 광덕 호두만을 쓰고 밀가루 한 포를 거의 우유와 계란으로 반죽한다. 이런 정성으로 서울 박람회 상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우리 가게에서만 하루에 호두과자를 3만 개 이상 만들어내는데 물건이 모자라 줄을 서 있던 손님을 되돌려 보내는 경우도 많이 있다. 나는 이 다음에 죽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만든 이 호두과자를 천국에 가져가서 하나님께 꼭 맛보여 드리고 싶다. 내 나이 팔순이니 이제 곧 주님을 만나 뵐 때가 가까이 온것 같다. 그날만 생각하면 가슴이 마구 뛴다. 나이 80에도 마치 시집갈 날짜를 받아놓은 새색시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날 그날이 기다려진다. 한평생 호두과자를 통해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전하시다가 얼마 전 천국 가신 신복순 권사님의 삶이 참 멋지네요. 우리도 훗날 하나님께서 너 세상에서 뭐 하다 왔느냐 하고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생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제게는 호두과자보다 더 달콤하고 고소한 구독, 좋아요, 댓글의 사랑에 감사드려요.